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시금 해왕 거칠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풍랑특보 내려질 예정이니 특보 상황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은 지역에 따라 구름과 해가 번갈아 자리하겠습니다. 부산과 포항은 날도 맑고 해왕도 안정적이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다행히 해왕은 해상활동에 어려움 없겠습니다. 지역별 CCTV로 자세히 알아보시죠. 군산 해무 CCTV입니다. 하얀 구름이 파란 하늘과 해를 다소 가린 모습이지만 비를 내릴 먹구름은 아니겠습니다. 낮은 파고와 약한 바람 예상됩니다. 모슬포 조이관측소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입니다. 다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물결 다소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스마트 안전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수평선 부근이 약간 흐릿합니다. 가시거리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바람은 초속 5m로 적당히 불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제주 보시면 오후에 각각 한 차례씩 고조와 저조 발생하겠습니다. 오후 5시경 43cm로 저조 나타났다가 오후 11시가 되면 303cm까지 바닷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침수주의 지역 보겠습니다. 인천과 마산, 진도와 제주, 성산포에서는 침수가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의 침수 예상 시간 확인하시고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는 성모수도 보시면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 유속 보이겠습니다. 이 중 유속이 가장 빠른 때는 오후 3시 30분경으로 3.5노트 세기, 동북동 방향으로 물이 흐르겠습니다. 해양정보단에서는 서해안 황해 중부 해역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의 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